어제보다 우대의 고속도로 정체 열심히 보입니다. 경부선 서울쪽 금호공기장에는 4차로에서 승용차가의 사고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서울 방향 총 정체량은 48km 정도인데요. 특히 충청권이 답답합니다. 해덕분기점에서 신타인진까지 막혔다가 청주를 시작으로 거의 북천안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수도권에서는 안성분기점 부근 기흥동탄과 수원신갈, 또 양재에서 반포 사이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경계권에서는 여주에서 이천, 경포교에서 양재터널 지나기가 어려운데 일단 양재터널만 지나시면 분기점까지 괜찮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상황 쪽은 설악에서 바로 통과의 교류고요. 또 서울 동문천과 충청 분기점 사이부터 정체가 꾸준합니다. 남부권에서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쪽 정체가 26km 구간인데 특히 장지에서 산행 분기점 상원 1터널 중심으로 막힙니다. 고속도로 교통정 봤습니다. 지중해 여러 나라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CBS의 관련 전문가는 에메키스, 에우라키스와 마우스, 아니라키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리스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국민 가수들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사실 지중해에 대한 국가나 지역들 또 살펴보면 시간이 많지 않은 중에 좀 작은 말을 오늘 시간이
서 유인 조선이 양자 수령을 수령한 것은 1968년 반으로 문화에 귀한 53년 반이라는데요. 네, 그럼 얘기 계속 나눠보겠죠. 네.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혹시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출판 전문가였던 바해선 선생님 참여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어떤 어떤 분을 밝힌 우리나라 말도 저 높인 말이냐 그러니까 어린 분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높여서 이제 부르는 편안한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920년, 21년에 이런 말을 썼는데 한 유명한 어린이 작전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 제목으로서 어린이가 퍼지면서 동시에 어린이라는 말로 같이 퍼지게 되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어린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의미를 잘못 이루는 것
기억을 기억하라. 너는 여기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고 뭔가 충분히 나가라. 열심히 일해보고 있는데 기차, 이륜기차, 그 문제고 우선 그 기분은 뭐 중기니까 아니 목사의 경험이었습니다. 역시 목사가 그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Yeah.
인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후 4명, 오늘 오전 12명으로 모두 16명입니다. 기장군 사업장에서 가정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금정구 한 교회에서도 교인 2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어제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이 되는 대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만나기만 하고 헤어지면 의미가 없다며 거절에 따른 표현보다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는 표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대통령은 오늘 KBS 인류진단의 주인에 윤 전 총장이 한국 정치 공동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말씀했습니다. 일각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 내륙